쭉 연결해서 안 하고 한 곡 한 곡 한 곡 끊어 볼게요. 네. 퀸이는 예전에도 좀 전략가였어요. 조용하고 이 친구는 의견을 막 내는 편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고 보통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내는 의견은 그래도 조용히 따라주는데 충분한 연습을 안 해도 잘해요. 워낙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. 노래랑 춤이나. 그래서 연습 하면 아는 것 같아서 녹음할 때 항상 걱정인데 다 외우고 있는. 그리고 녹음 시간도 가장 짧게 걸리는. 음색이 너무 저는 좋아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냥 되게 힐링이 되고 무대 위에서는 너무나 프로 같은 모습, 막 정말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이거 좀 올려야 돼, 잘. 좀 이렇게 좀 잘 잡으세요, 이거. 이거 떨어지면 안 돼. 왜? 또 아래에서는 되게 개구지고 되게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되게 발랄하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자, 이 보컬 자체가 너무 이제 역량이 좋은 친구라 사실은 표현을 어떤 걸 줘도 다 표현할 수 있는 친구예요. 그 친구는. 그래서 사실은 휘인이 파트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불러봐 하면 다 휘인이처럼 불러버리는 그런 이제 자기 걸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친구라. 중코는 아니고. 그런 얼굴을 하고 혜진이인 척하고. 네. 휘인이는 되게 좀 기둥 같아요. 흔들림이 없고 무대에 있어서. 그리고 휘인이가 되게 뭔가 막 털털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자기 관리는 정말 잘하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무대에 있어서 뭔가 기복을 안 두려고 하고 항상 매 공연을 완벽하게